소나무 재선충병이 경북 동해안을 따라 빠르게 북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. 경주 포항에 이어 영덕에서도 지난 2009년 재선충병이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이제는 영덕군 전 지역으로 번지면서 전체 산림 면적의 65%인 4만 2천 헥타르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영덕군 남정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지역입니다. 말라 죽은 소나무가 산등성이를 따라 곳곳에서 발견됩니다. 피해 목은 잘라낸 뒤 약품으로 훈증 처리와 함께 밀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영덕군에서는 2009년 재선충병이 처음 확인된 이후 청송 영양 경계인 지풍면을 제외한 8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. 전 구역에 지금 재선충병이 산발적으로 다 번진 상태고 지금 신규적으로 발생한 구역은 이제 약간 군락적으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. 현재 영덕군 전체 산림 면적의 65%인 4만 2천 헥타르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. 영덕군은 올해 초 55억 원의 예산으로 3만 그루의 피해목을 제거할 계획인데 밀집 피해지가 많고 확산 속도가 빨라 재선충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지금 산림 면적 한 65%가 지금 재선충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요. 이 방대한 면적을 방지하기에는 사실은 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방제하는데 보조를 좀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경북 동해안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제 대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.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.